안녕하세요, 정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이고요. 여기는 홍천강 굴지리인데 뭐 하류 쪽 좀 좋은 포인트는 이미 성객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좀 더 위쪽으로 올라왔고요. 우선은 그 8분의 1 온스의 웜채비로 뭐 꺽지 겸 네 쏘가리를 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큰 돌이 있는 소지역이 아니라서 뭐 쏘가리는 있어도 잔챙이가 나올 것 같고요. 왔다! 꺽지다! 탈탈탈탈탈. 이번엔 확실히 잡았습니다. 쿠킹도 했어요. 네. 오, 활성도 엄청 좋은데요? 꺽지 활성도 엄청 좋습니다. 8분의 1 온스를 끝까지 먹었네. 꺽지 하나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10cm. 꺽지는 살려주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물었습니다. 또 꺽지. 왔다. 오. 아, 여울이라서 손맛 좋은데요. 꺽지. 오, 사이즈 좋습니다. 오,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큰 녀석 하나 나왔습니다. 그냥 쏘가리만 먹었네. 자, 또 하나. 이런 건 뭐, 좀 잔챙이네요. 네 마리째. 다시 새로운 포인트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왔어! 아우, 제대로 튕겼어. 불 끄세요! 어, 쏘가리 맞아! 예! 오우, 씨! 아우, 진다! 어차! 아, 몸통, 몸통. 몸통이야, 몸통. 와, 그래도. 우후, 잡았습니다. 첫 쏘가리. 진짜. 28 되네. 네, 이렇게. 예쁜. 쏘가리를 어쨌든 고생해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보내주고요. 저도 얼른 집에 가서 씻고 출근 준비하겠습니다. 아, 힘들었어. 자, 자, 이번엔 2m까지 잠수하는 서스펜드 미노우로 해보겠습니다. 이걸 쓰면 문제가 이 바로 앞에 수켓덩굴하고 풀이 너무 많거든요. 여기서 걷어내는 건데 슉. 왔다! 우와! 왔습니다! 뭐지? 꾹꾹이 같은데? 오!
자. 아, 강준치인가? 쏘가리인가? 일단 왔습니다. 오씨, 근데 여기 수촉. 아, 아 뭐냐? 아, 풀 수촉 안 돼. 아, 쏘가리다. 자, 우후. 와, 한 마리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와, 사이즈 좋아요. 자. 네, 아쉽게, 예, 더 추가는 못했고요. 이거 한 마리로. 네, 오늘 조과는 마무리입니다. 네, 쏘가리 손질이 다 끝났고요. 그 쏘가리 손질 끝난 쏘가리로 오븐 구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운탕이나 찜은 하나니까 이탈리아식 오븐 구이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오븐을 예열을 하고 접시 위에 바질과 로즈마리를 뿌려주고요. 다진 마늘, 등등은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살짝 뿌려주고요. 토마토, 토마토 세 개 같이 올려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마트에서 파는 그 송로버섯이죠? 트러플 이렇게 페스토 이거를 같이 넣겠습니다. 야채를 어떨지 샴페인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샴페인 한잔하고 기대됩니다. 이거 무슨 맛일까? 어, 살 보세요. 여기 솔솔. 아, 맛있겠죠? 와, 뚱뚱해. 대박. 이야. 이번에는 와, 송아리 살과 야채를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오. 살이요? 와, 뭐라고 표현한 거지? 없어요. 바닷고기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집어줘. 야. 근데 통글탕으로 쓰고 있지? 여보! 여보, 요즘 먹어봐! 여보, 진짜 맛있어!